요즘에 견막카세를 유행한다 막 이렇게 들었거든요. 견막카세. 그러니까 강남에 뭐 견막카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맛김 차림? 제가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호도 일로 와. 자, 오늘의 메뉴는요. 에피타이저로 샐러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는 캥거루 등심 스테이크, 악어 다리 꼬리 스테이크, 그리고 마지막에 마라 부대 전골, 그다음에 디저트는 탕후루. 저거 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네요. 저도 항상 해주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많이 못 놀아준 것 같아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한번 대접해봤어요, 강아지. 첫 번째 샐러드 준비해드릴게요. 헉! 벌써부터 본인 것인 줄 아시고 달려오시는군요. 내가 예쁘게 해줄게. 평소에는 이렇게 못해주니까. 줄게. 이거 호두꺼야. 맞아. 호두꺼 맞아. 첫 번째 샐러드 먹어볼래? 먹어볼래? 어머, 쟤 어떻게? 뭐야, 애들이? 우리 속살을 저렇게 먹어요. 왜 저렇게 그렇게? 버거티고 먹네. 네. 호두도 여기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야. 어, 근데 잘 먹네. 와, 진짜 잘 먹는다, 야채. 아까 많이 먹었는데 꼭 굶은 것 같네. 자, 이제 다음 요리는 스테이크 코스. 되게 색깔이 되게 검붉었다. 뒷모를 빼고 오! 캥거루? 네. 저게 고단백이래요, 엄청. 오! 오, 수숙하는 거 봐, 미쳤다. 소고기 냄새 나는데? 새빨간. 그냥 빨간. 지방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이고, 맛있게 나왔다. 엎드려. 그래. 너가 여기 와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야. 야, 지금 막 씹지도 않고 먹네요. 근데 이렇게 먹고 또 먹어요?